여러분 안녕하세요. SNS 이슈 아나운서 네무림입니다. 오늘 드디어 HOT 완전체가 17년 만에 콘서트가 열립니다. 오늘 13일, 14일 양일간 서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 콘서트는 지난 2001년 2월 27일 열렸던 공연 이후 17년 만에 열리는 단독 콘서트입니다. HOT는 지난해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를 통해 뭉친 바가 있는데요. 팬들의 끊임없는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추억이 담긴 장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7일 오픈된 콘서트 티켓은 공개와 동시에 8만석 전석이 매진될 위험을 심각히 했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콘서트 티켓팅을 하려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만큼 HOT 완전체 콘서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오랜만에 팬들과 만나기에 앞서 HOT 멤버들은 각자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토니완, 강타, 문희준 역시 SNS에 반가움의 글을 남겼는데요. 한편 1996년 데뷔한 HOT 강타, 문희준, 장우혁, 토니완, 이재원은 17년 만에 완전체로 1세대 아이돌 오빠들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저 역시도 HOT와 잭스키스를 보고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완전체 HOT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내밀임이었습니다.